안녕하세요, 수환입니다. 지금 이렇게 357 아킨보를 뚫었고요. 습전에서는 어떻게 아킨보에서는 이게 정찰을 34레벨에서 뚫려요. 그래서 이걸 한 판당 3명씩 3킬 이상 하면은 이게 뚫리거든요. 아킨보를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실전 방아쇠를 한번 써보 사격 속도를 써볼게요. 이걸로. 경량 방아쇠는 미미한데 이 차이는 안정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로 한번 써보고 오늘 말씀드릴게요. 이게 본인에 맞게 그럼 이게 바꾸시면 돼요. 이게 성격에 맞게 그럼 자기가 커스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저도 이렇게 총을 좋게 커스텀 했거든요. 본인이 이걸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오늘 해금했으니까, 무기비작을 해금했으니까, 저는, 적화장에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킨보랑, 레테니 아킨보를 비교해볼게요. 지금 세팅은 이렇게 연장총알, 이렇게, 이런 상태가 돼 있고요.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장을 선택을 하라는데, 잠깐만. 보이시죠? 이게, 이 샷건 원 안에서 들어오면 샷건처럼 쓸수 있는데. 야, 씨. 여기? 올라가서? 잡고 이렇게 한 다음에 가면 뒤지고 빨리 빠져나가겠어. 애들 없는 구간으로 가야겠어, 진짜. 트리비신 노브가 던졌는데요. 일단은 이런 느낌이고요. 샷이 느려요, 되게. 불안한 점또 6발이라. 와, 이거 난장판인데? 레테니가 있는데 누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아씨, 가슴 죽을 뻔했네. 장전하고 약간 들린 다음에 확인하고 총탄 갈고 준비하고 오는데 아군. 잠깐만요. 총알이 없었어.
발사를 하는데 너무 있어서 드디어 죽을 보내는 건 근접이 상관없어요. 누구 쬐는데? 근데 단점 근접은 괜찮은데 얜 또 뭐야? 보이네. 음마 다행이다. 하, 잠깐. 정밀공습 나의 다행이도 먹었네. 잠깐만, 아, 한숨, 잠깐만, 진짜. 지금 이렇게 해서. 겨우 잡았네. 이런 느낌일까요? 근접에서만, 근접에서만 죽일 수 있는데. 뽑아줘. 두 킬만 하면 돼. 두 킬만. 원킬만 하면 되는데. 됐어. 검시까지 뽑겠는데 잘하면? 우씨 감사. 검시까지 뽑았어. 죽지 않고 10마리. 야, 검시 뽑은 일이네. 검시를 뽑겠습니다. 레전드네요. 쓰네, 완전. 저 나거나. 아, 불쌍해. 후보배제때 볼게요. 형이네. 레전드를 찍었네. 357 가지고 이렇게 10킬 이상 하는 게 말도 안 돼요, 지금요. 내려오는데? 레전드를 찍었습니다, 진짜. 빠여! 남의 거 뺏어먹네. 야, 레전드로 이거. 10킬 해둔 게 말이 안 되네. 레전드를 찍었습니다. 야. 원래는 레티니랑
아킴보를, 357 아킴보를 비교해보는데, 원래는 357 아킴보랑, 저기, 레테니 아킴보랑 비교해보려는데, 어떻게 어쩌니, 모르겠지만 지금, 저도, 이게 말이 안 나와요, 너무.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10킬을 이상 할 수 있는 게 말이 안 돼요, 지금. 357로 건실 뽑는 게 말이 안 돼서, 진짜, 레전드네요. 아무튼,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즐거운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